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오전, 네. 일주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 순서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일단 체크리스트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 달 이제 마지막 주,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 채권에 대한, 네. 잘 좀 그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가에서 그 비트코인, 네. 그 다음에 오늘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목재, 우드, 예. 목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커뮤니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공황 데자뷰다. 1920년 그 광란의 시대가 지금 비슷한 거 아닌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기사 소개 좀 시켜드리고 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변곡 구간에 와 있고요. 대변곡이죠. 네, 잘 좀 보시고. 다음금융 뉴스에 보시면 국제경제 신규 주택 판매 20% 넘었고 제조업 서비스 PMI 최고치. 이게 뭐죠?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잘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오늘 새벽에 또 폭락한 것 같은데, 예, 한 방에 짧은 시간에,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좀 이따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목재 주식 비트코인까지 글로벌 시장 거품 공포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편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국 경제 TV에서 나온 건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거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7시간만이 아니라 예,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폭락한 게. 예, 좀 이따 보시겠고. 자, 그 다음에, 28일 이제 그, Fed 정책, 예,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다르지만, 비슷한 동조 흐름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꼭 좀 보시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예.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현상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어요. 그죠? 예,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그죠? 이게 이제 언제냐? 일단 주택 매매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고점을 20번 넘게. 네. 그다음에 예, 가상화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예, 대공황 데자뷰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술주 고평가 현상은 닷컴 버블과 비교된다. 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데자뷰의 다수 투자자는 대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매매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비트코인입니다. 단 며칠 만에 20%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대규모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고, 계속 제가 계속 경고 드리고 있죠. 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러 지수도 지금 20년에서 가장 높은 네 37.6 입니다 네, 제가 이거 진짜 가끔 보여드렸는데, 네, 그래서 1999년 44.2에 접근 근접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도 퍼 26배. 테슬라는요 무려 1130배 입니다 엔비디아 86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면 실질 금리 올라가고
테이퍼링 시작하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그냥 좀 속된 말로 개박살 납니다. 네. 자,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요 분이 계시죠. 제레미 그랜썸은 이번 상황은 과거 겪었던 다른 버블과 다르다. 이유는 과거의 버블은 경제 여건이 완벽에 가까이 보일 때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그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치솟기 시작했다.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도 주식 시장, 자산 시장, 비트코인, 네, 채권 시장, 뭐 정신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붕괴되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잘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그래서 탄탄한 경제 호황기 때는 미 중앙은행이 연방제도 금리를 올려서 거품을 터트린 역할을 자임한 반면, 현재는 저금리에 자산을 거품을 키운다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상당수의 투자자는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을 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치를 누른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그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아까 목재 우드 요겁니다. 우드 ETF. 자, 작년 3월달 저점으로 해서 네,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S&P 500, 나스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주봉인데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대량 거래 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내려오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예,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 내려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예, 그죠? 역대급 네, 거래량입니다. 예, 우드. 예, 그래서 이 목재 가격의 거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올랐나 좀 봤더니, 무려 1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목재인데, 예.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도, 주택도 그렇고 상당히 버블이다. 그럼 일봉을 보시면, 네. 이게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요. 요때. 이때가 언제냐면 4월 19일. 예, 저도 목재 가격이 이렇게 오른 줄 몰랐거든요. 예, 저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예, 트리플 블랙 클로우 이후에 자 음봉 터지고 자 매수 들어와도 거래량 별로죠.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는 6% 7% 가까이 떨어지다가 반등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자3% 마이너스. 자 보시고 그런데 자이 모습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가 4월 14일. 네, 고점을 찍고, 네, 제가 엔딩, 다이애고널, 그 다음에 1, 2, 3, 4, 5. 고점 찍고, 조심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볼수 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때 한번 폭락. 그죠? 예, 이 추세 하단, 쇠기형 추세선 하단을 붕괴시키고 나서, 자, 이틀 옆으로 기다가 또 폭락. 쭉 내려오다가 또 폭락.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거래량.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예. 그러면, 자, 얘는 어디서 멈출 것인가? 예. 그래서 예상 경로는 이거죠? 네. 4만 달러에서 4만 1천 달러. 여기 고점과,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피보나치 31.8%.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 네. 얘가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금 거품 붕괴 신호탄으로서 일단 채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목재 원자재죠 목재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붕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버티고 있죠. 아니야 안 내려갈 거야. 근데
얘도 지금 단추를 누르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이러면 예, 얘는 예, 이제 앞으로 예, 엄청난 땅굴을 파고 내려갈 것이다. 예,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 있는 객관적인 요거 예,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패턴이 생기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하다가 꽝 하고 내려오죠. 이때 그죠? 예, 이때는 무조건 토낀다. 예, 그죠? 예, 이런 흐름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예, 코인 시장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좀 보시고 지금 고점 대비 예, 저점까지 얼마가 이제 예, 하락이 됐냐면 이제 예, 25%가 넘었습니다. 25%. 예, 이러면 예, 종목으로서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RSI 하나, 둘, 셋. 뭐죠? 네, 트리플 다이버전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참 보기 힘든데 이러면 완전히 골로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된다. 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보기 전에 유로 잠깐 좀 보시면 자, 유로도 지금 고점에 대해서 저점까지 반등을 얼마 줬죠? 61.8% 지금 딱 걸리고 있죠. 네, 정확합니다. 61.8% 피보나치 룰에 의한 반등과 그 다음에 조정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래서 이 황금률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네, 잘 판단하셔야 된다. 딱 걸리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마디가 있는데 자, 어떤 마디냐. 네, 여기 있는 38.2% 하고요. 네, 그 다음에 61.8%다. 이거는 황금률이다. 상당히 신뢰도가 어마무지하게 높다. 걸렸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좀 더 갈 수 있지만 앞으로 흐름을 잘 좀 보시고 다시 유로 약세 간다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율 쪽의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금융 선물에 미 국채 선물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또는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죠? 예,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네, 여기 파란 게 떠진 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죠. 네,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미 국채 30년 예, 그 다음에 10년 다 어때요? 네, 얘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요겁니다. 미 10년 만기 미 국채 선물인데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게 거품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거품 잠깐 좀 보실까요? 네, 40년 만에 예, 상승을 마무리하고 여기죠. 고점. 네,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예, 작년 8월 달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했죠. 그죠? 내려오면서 예, 여기 있는 요 추세 붕괴, 추세 붕괴. 자, 이런 강력한 지지선은 엄청난 뭐로 붕괴하죠? 음봉으로 붕괴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반등을 줘도 다시 내려오는. 자, 이때가 바로 금리가 실질금리가 확 올랐던 그런 시기죠. 예, 그때 주식시장이 흔들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쭉 내려오다가 자,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다가 지금 언제부터 4월 22일 4월 23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고 못 가요. 네, 그러면 예, 지금 도치 캔들 요 하단을 깨면 다시 내려올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국제 10년물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예, 추세대 두 번째 추세대.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첫 번째 추세대 보이시죠? 쭉 올라가다가 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추세대 검은 거. 예.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진짜 예쁘게 조정을 줬습니다. 예. 물론 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잘좀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1.5를 지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예, 요 저점들. 그래서 향후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요 흐름을 잘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만약에 금리가 예, 올라가게 되면 네. 제 예상은 2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2.4, 그 다음에 3까지도 바라보시라. 예. 이거는 아주 스탠다드하게 잡은 겁니다. 스탠다드하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 5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아주 예쁘게 지금 조정을 준 겁니다. 짱대 양봉, 네, 하나, 둘, 세개 이후에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이니까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요겁니다. 과매수 구간까지 간다. 보통은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 네, 이때도 그랬죠?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 이쪽 근처 가고, 저점, 고점, 네. 자,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년 만에? 네, 40년 만에, 예, 최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6까지도 바라보는 미국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S&P 500을 보시면 선물인데요. S&P 500에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옆으로 횡보하냐면, 하나, 둘, 셋, 이제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예. 고점을 일단은 못 넘는 상황이고, 네. 도지성 스탁 핸들, 네. 잘좀 보시고요. 앞으로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겠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급락은 없겠지만, 글쎄요. 이제 지켜봐야죠. 네. 그럼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이러고 있고요. 예. 앞으로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그런데 S&P 500과 나스닥은 좀 틀려요. 네. 자, 나스닥은 행잉맨. 자, 행잉맨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라미 패턴이죠. 요 몸통 안에 얘가 들어가 있죠. 예.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예. 겹쳤습니다. 단일 캔들로서의 반전 캔들. 그 다음에 두 개의 캔들을 합쳤을 때도 예, 반전 패턴이 나왔고, 앞으로 여기 있는 저점, 네, 13,700. 요거 깨면요, 예, 13,700 깨면 예, 조금은 상당한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잘좀 보시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추세선 파란 거 말고 까만 거이 하단에 걸렸다가 지금 다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이 다이버전스, 네, 반드시 회귀한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순도 99.99%. 예,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요. 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러면 오늘은 네, 음봉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자,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표값도 보면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MACD 예, 기준선과 시그널선 네, 다 크로스 났습니다. 자, 추세 이렇게 지금 살살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쌍봉 형태를 띄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무너지면 상당히 강력하게 예,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심상치가 않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기사 잘좀 참고 좀 하시고요. 네. 모든 시장이 다 오르는 현상. 네. 이게 버블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채권 시장, 네. 코인 시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과 무슨 목재 시장.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도 목재가 이 정도 올라왔는지는 저도 이제 처음 봤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죠. 네, 엄청나죠. 월봉상에서.
그러면 얘도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면 주택 시장의 조정도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뭐냐면 올 버블. 네. 올 버블이 붕괴가 되는 단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채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는 주식입니다. 예, 잘 대비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요즘 많이 뜸하신데 이럴수록에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진심으로 좀 부탁 좀 드리고 저를 후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야 이제 생각나시면 커피 후원 한잔좀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예, 요 체크리스트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채권,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쪽에 예, 비트코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크본드 그죠? 예, 하이일드 정크본드 채권 ETF죠. 요거 인버스, 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이런 거품 낀 이런 주식은 하시는 게 아니다. 네, 애플은 제가 주말 동안에 설명을 다 드렸죠? 예, 헤드앤숄더, 예, 서서히 뭔가 조짐이 보인다. 헤드앤숄더에서 걸리면요, 예, 역사적 고점에서 이런 게 걸리면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 패턴 연구해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것도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올 상반기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올한해 예,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버블은 보통 한달뭐두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네. 한 2, 3년 갑니다. 붕괴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마냥 갈 거라고 생각했던 코인 시장, 예, 하루 만에 심리가 바뀌었죠. 하루 만에 변하는 게 시장입니다. 예. 완전히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잘좀 판단하시고, 네. 그래서,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저는 계속 경고성 멘트 계속 날립니다. 1년 넘게, 그죠? 예.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팩트는 수용하시라.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광고 시청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돌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대상이었습니다.